안녕하십니까. 행복 박사 조만장자입니다. 해피TV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행운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함께 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면 평생 부자로 살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면 더 좋습니다. 마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평생 부자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제 빛나는 대장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기 개발의 최고봉을 향한 여정.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자기 개발의 최고의 계보로 생각하는 3대 거장인 월러스 워털스, 나폴레온 힐, 론다본에 대해 각 저자별로 대표되는 서적으로 10여 분의 핵심 분량을 정리하여 유튜브에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단한 분이라도 자신의 빛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나 더 나아가 마음의 제 빛나는 대장자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은 반드시 각각 100번 이상 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내용도 100번 청취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음의 제 빛나는 대장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대 거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러스 워털스,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나 저술가로 성공을 거둬 오라이선 스웨트 마든과 함께 자기 개발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했으며 창조적 영상화의 기술을 실천했습니다. 저술로는 위대함의 과학, The Science of Being Great, 행복의 과학, The Science of Being Well 등 다수가 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부자의 지혜, The Science of Getting Rich는 1910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다수의 성공자들이 읽는 고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시크릿의 저자 론다본은 물론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혼다 켄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나폴레온 힐은 1883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와이즈 칸트리에서 태어났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사 및 잡지사에 글을 기고하다 밥 테일러스 매거진의 기자로 취직하여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카네기는 그 누구라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위대한 기업가들을 인터뷰할 것을 힐에게 제안했다. 힐은 도전을 받아들였고, 1908년부터 1928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앤드류 카네기가 건네준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하여 성공의 원리를 정리하여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서로 평가받는 Think and Grow Rich를 출간했다. 나폴레온 힐은 일생 동안의 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 철학의 거장이 되었고,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마셜 필더, 윌리엄 듀란트, 월터 크라이슬러 등 세계 최대 거부들의 경험이 그가 성공 철학의 대가가 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의 주요 저서 Think and Grow Rich, The Law of Success는 오늘날까지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또한 1960년에는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PMA, Positive Mental Attitude를 완성하여 보급하였으며,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다. 1970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88세 일기로 생을 마친 후 그의 유지를 이어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는 그의 연구 결과와 저술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론다번은 1951년 3월 12일 태어났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가이자 TV 프로듀서이다. 위대한 성공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뛰어난 저술가, 과학자, 철학자들과 공동의 작업으로 시크릿 DVD와 책이 제작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시크릿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저자 중의 한 명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3대 거장 모두는 한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과학적 사고와 생각과 감정으로 잘 기술해 주고 있다. 이를 따라가면 모두 성공을 거두리라 확신한다. 나 또한 이제 최고봉을 향한 등반을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3대 거장을 따라잡고자 한다.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내딛으면 일생 동안 최고봉에 반드시 오를 것이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부터는 과정을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세계 개간 시인이자 세계의 개간 시인, 세계 민중 시인인 이케다 다이사쿠 박사님은 이렇게 읊었다. 지상에 사는 인간도 천공에 펼쳐지는 대우주의 호응에 확고한 법칙을 따르는 하나의 소우주다. 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공명할 때 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은 이미 무한의 보주를 자신의 몸속에 갖추고 있는 소우주이다. 이케다 다이사쿠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사자 후 하신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 혁명은 이었고 한 나라의 숙명 전환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 전환도 가능케 한다. 진실로 그대로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